네, 오늘의 먹방은 이게 메밀 비빔면 5개랑 그리고 안산타면 5개랑 그리고 이거 밀러에서 사온 그 뭐에 미네 소세지. 민어 미네 미네 소세지 소시지 치킨. 치킨.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나도 밥났습니다. 이 피자 뜬게 너무 늦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와, 안산타면입니다, 이거. 찌개입니다, 이거, 그냥. 야, 맛있겠다. 아, 너무 배고파요. 일 끝나면 이게 포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게. 면발. 골반 전장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뜨겁네요. 막 끓인 거라. 좀더 깊숙이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동생 오기 전에 치킨 반 마리 먹었어요. 이게 반 마리입니다. 지금 딱반 마리예요. 제가 반 마리 먹고 비빔면 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알렁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명칭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설명칭 아, 중요하게 완전. 설명할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오늘 재밌게. 페이스북에 땅게 추천해주시고,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땅게 유튜브 좀. 추천과 절차 한 번씩만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와, 맛있네요. 역시 일 끝나고 먹는 게다 최고시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늦게 생방을 했어요. 원래 일요일날은 술 먹방까지 합니다. 근데 오늘 술 먹방까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원래 2시에 끝나는데 오늘 손님이 들이닥쳐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안산타면 쪼갤쪼갤 하면서 맛있네. 생방입니다. 방송은 프로기 때문에 다시 표정이 밝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맞지? 와. 너무 행복해. 생방입니다. 생이라 붙여 있으면 생이에요. 생방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추천 제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가 일 끝나고 올해도 무조건 방송 킨 겁니다. 진짜 피곤해요. 그래도 생방 약속한 거 무조건 지키려고 생방 킨 거니까 다들 추천 질차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장무지 와, 50개 팬글로 아, 50개 감사합니다. 탑승해. 뿌잉뿌잉 잘 쓰겠습니다. 장무지 작은 게 아니라 장무지가 다 떨어져서 작은 사이즈 샀어요. 작은 사이즈. 사이즈가 다릅니다. 같이 먹으냐? 와, 비빔면. 네. 오케이, 싸가지 먹을까? 아, 형 보이십니까? 힘싸. 야,
소세지 다 양념되어 있어요. 머스타드는 다 양념되어 있는 진짜 기가 막힘. 제가 먹어본 행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낭민개님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와. 아, 아는 형한테 받은 거예요. 아는 형한테 받았는데.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먹은 겁니다,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여기 한 분이에요. 아, 총총님 3 더하기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은 방송 끝나고 한 7시에서 8시에 잡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은 늦어서 한 8시에나 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중계방에서 이 PJ 떵깨 보고 막 북정상인가 이 말 나올 것 같다, 내 생각은 보면. 북조선인가? 와. 아, 같이 먹어보기 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아, 꽃다운님 1-1 경미 감사합니다. 와, 비빔면 제대로 됐다. 와, 오늘 제대로요? 말랑말랑해? 와, 저희 집게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게가 저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브랜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게로 먹냐고 이게 막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안 치면 돼. 물죠? 응, 알려. 이 PJ 땅깨가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무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네 번째 좋아요. 양배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파프리카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그거 뭐였지? 아, 우선 가비형이죠, 가비형. 와. 라면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두 달 만에 300번째 넘었어요, 지금. 질리지 않습니다.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을. 아, 추천 제치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10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추천 제치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김치 없습니다. 아유,
6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호아프님 6개 감사합니다. 저희 생방은 볼 수 있는 방, 아니, 보기 되게 힘듭니다. 시간대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신 개빡치님 어서오세요. 아, 혜전님 반갑습니다. 우유탕 좀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그 국물이 얼큰합니다, 진짜. 저희가 하루에 생방을 두 번씩 합니다. 오후 5시랑 새벽 4시 반 총 두 번씩을 하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아유, 서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빈님 들어가세요. 아, 비빔면. 한 달 식비 얼마 나오시냐고 계속 도배하시는데 저희 계산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먹는 거 어떻게 계산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단무지. 아! 오마이갓! 3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미스 실바니스님 끝나고 니 승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미스 실바니스님.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채팅창을 못 키웠어요.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여. 와. 아, 깬다 깬죠. 제 핸드폰을 중계방도 보고 있기 때문에 중계방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여기 생방 채널도 보고 있긴 한데 중계방도 보고 있습니다. 와, 비빔 맛있네. 와, 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물도 안 갖고 왔는데. 아이, 100개! 마스터 실바니스님! 아이, 100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뿌잉뿌잉 잘 쓰겠습니다. 시원하다. 아, 그 짱녀님이 보내주신 포카츠 잘 먹겠습니다. 얼었다. 얼었어? 어. 시원하다. 아, 어때? 저 치킨 반말이랑 비빔면 먹었어요.
생방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방 비록 늦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 보러 와주셔서 와, 정말 그러세요. 감사드립니다. 샐러드 같은 거. 베이컨. 베이컨. 아니면 베이컨. 끝나고 보여. 녹화 방송에는 제 얼굴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녹화 방송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끝내주네 그냥. 이거 금호 밀러에서 협찬받은 겁니다. 우리 마세님이 소시 들고 가려고 나 그랬다 했어. 주신 거 이거. 감사합니다. 형 잘 먹을게요. 아, 맛있어. 네, 알겠습니다. 응? 나쁜 의미. 뭐? 아닌가? 내가 아까 많이 줬잖아. 보내주신 거는. 다들 추천지지 한 번씩만 눌러요. 지금 추천이 거의 2000개 거의 다 돼가요. 와, 진짜 맛있네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와 끝내줍니다 그냥 얼큰해? 광주 서구 금호동 가시면 여기 금호동 밀러타임에서 그 메뉴 하나 시키셔서 딱 가서 그 서비스 같은 거 진짜 많이 주거든요. 많이들 가보세요 한번. 서비스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저 막 두세 개까지 막 받아 먹은 적도 있었어요. 와.
아, 맛있다.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와. 치킨이요? 아, 치킨을 기다리셨구나. 네, 치킨 여기 있습니다. 제가 치킨을 이 피지 땅길 너무너무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내가 나중에 아껴 먹으려고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닭다리 크게 왜 아 진짜 아이고 백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 안 주셔도 돼요. 너무 주시는데 괜찮습니다 형. 아 아까 나도 반말이 먹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괜찮네 이게. 바삭바삭이야. 광주 사시는 분들 금호동에 밀러타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그 막 치킨이 진짜 유명해요. 치킨 하나 먹 드시다가 막 서비스 같은 것도 진짜 괜찮게 주니까 한 번씩 가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억지로 드시는 것 같아요. 님 같으면 억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배고파서 먹는 겁니다 지금. 차비 나올 만큼 갈만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차비 한번 주고 갔다 올 만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와. 녹화 몇 시쯤이냐 보시나? 22분이야. 충분해 아직 벌었어. 발바닥에 목이 물렸다. 예, 정물을 나중에 밀레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강주 사람도 있으면 그래도 해가지고 밀레에서 한번 할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로 일단은 한번 하고 그다음 이제 먼 데로 또 하고 해야죠. 와 밀려 맛있네. 밀려치킨 맛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와 지금 중계방에서 중계방에서 강주 호흡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왜? 나는 어디 산다 나는 어디 산다 막 이러고 있어. 베이컨 예, 지금 생방입니다. 생방 항상 오후 5시나 새벽 4시 반에 합니다. 일 갔다 와서 하니까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저희가 원래 사는데 하순 도곡 죽창리에 삽니다, 여러분들. 하순 도곡 죽창리에 사는데, 금호동, 강주 사신 분들, 금호동 밀러타임 가셔서 치킨이나 메뉴 진짜 괜찮아요. 서비스 정말 괜찮습니다. 추천하니까 한 번씩 가서 드세요. 저희가 추천하는 겁니다. 똥기가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의 소시지입니다, 이게? 미네 소세지. 미네 소시. 예, 하순이나 광주랑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한, 차 타고 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르면 30분? 거친 시청자가 많다네, 거친 시청자. 중계방 호흡이 장난 아닙니다. 나는 어디 산다고. 막, 부심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웃겨. 양배추 맛없어 보인다고요. 이 피지 땅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양배추인데 너무 맛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바로 이거야. 달달하나 아주. 씹히는 소리가. 아. 아, 헤일리 100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끝나고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소리 죽이라고 100점 딱 줬어. 아. 맛있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백구 요나니. 우리 요나니. 아, 백구. 아, 요나님 백구 감사합니다. 아, 백구. 그냥 물어도 돼. 묻을까봐. 아, 백구. 아,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치겠습니다. 아, 죽네요. 리액션 창렬이지만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셔니가 먹방하는 PJ인데 리액션 창렬입니다. 맛있네 이거. 맛있지. 나 그건 커피 같아.
넌 진짜 진심 설명만 하냐. 아, 저는 녹화 방송 때 설명만 하고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도 설명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야? 아, 또 1위 감사합니다. 그래도 설명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팬도 있습니다. 많아요, 많아. 생방입니다, 생방. 새벽에는 저희 방 아니겠습니까? 와. 몇 시고? 6시네. 설명치는 미리 먹었어요. 통닭 반 마리에다가 비빔면이나 해서 먹었습니다. 시간 많다. 어디야? 여기 있다. 그러냐. 아, 이제 양전판에 그만둬도 괜찮다. 아, 세창이 안 보인다. 추천과 추천만 좀 해주시고, 이제. 지금 1200, 거의 1500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1500분 정도. 다들 추천 제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양배추가 나 진짜 좋은데. 같이 먹자, 이제. 나, 나 더 찍어야 돼. 치킨이야. 금호동에서 밀러 딱 형이 딱 협찬해주신 거. 네, 금호동에서 밀러 따는 한 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드셔보시죠. 서비스 찍입니다. 그냥 서비스 찍이야. 그냥 BJ 따기 추천합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 생각하시죠. 원 플러스 2입니다 그냥. 많이들 와주세요. 좀 많이들 와주십시오. 바삭바삭 치킨 보십시오. 와, 빵이야. 와. 와, 진짜. 제가 이때까지 먹어봤던 치킨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그냥. 잘 맛있어. 와. 나 치킨에 이게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아. 와, 썰려져 있네. 와. 똥개가 동생이 원래 치킨을 잘 못 먹습니다. 1인 1닭도 못 해요. 라면은 많이 먹거든. 1인 1닭도 힘들어 합니다. 선배.
해명칭은 뭡니까 또 해명칭은? 아니 설명칭에서 이제 해명칭입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배송 진짜 맛있다. 진짜 미네 소세지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와, 보이십니까? 진짜 맛있어. 대박이요? 머스타드가 없었다. 아깝다잉. 와. 여기 있다. 있어? 응. 제가 배 많이 나왔죠, 지금? 배 많이 나왔죠? 의자에 빵꾸 안 뚫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의자에 변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의자에 빵꾸 안 났어요. 아. 아, 빡꾸님! 아, 빡꾸님, 200개! 와. 아, 200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늦게 켰는데, 그래도. 하, 피곤하실 텐데, 다시 오셔가. 감사합니다. 녹화 몇이고. 아, 감사합니다. 녹화. 와, 이거 진짜. 일반 치킨 무보다 이 무 진짜 맛있는다. 신선해. 와. 이런 뚜껑 같은 거는 남자라면 온샷 시켜야 돼. 너무 많다고. 남자도 힘든 게 있어, 임마. 이거 저 딸만을. 와. 와, 너무 망친다. 야. 목구멍이 막혔어, 임마. 이상 녹방이 딱 끝나죠, 여기서. 이상 BJ 녹방 끝!